다이아몬드 헤드라는 그 연주곡인데 아, 오랜만에 즐기려고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것도 잘 안되네. 연주곡 이런거는 이제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칠 때는 좀 잘 되다가 또 계속 안 치면 잘 안되죠. 요즘은 이제 벤처스 음악을 찾는 사람 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강의로만 이제 요즘 명맥유지하죠. 사실 이렇게 기타를 치면 이 벤처스 음악 들리는 기타를 치면 굉장히 기타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억나시죠? 장고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기타맨 상하이 틸트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소리 음자의 풍류학자니까 즐기는 거죠. 사실 음악은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도 즐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. 그렇죠? 이 즐김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이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즐거워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되고 좀 더 나은 그 또 고난도의 기법 음악을 이용하는 기법을 쓰기 위해서 또 더 좋은 또 뭐 뭐 또 대학에서 공부할 음악을 전공하기도 하고 대학원 가기도 하고 박사 유학 가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도 하죠. 또 취미라는 사람은 또 취미라면서도 끝없이 파고들어가고 그렇게 음악은 만들어가는 거예요. 이제 자기가 즐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.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의 그 음악을 자신이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. 가치를 이게 음악이라는 것을 이제 하다가 보면 가끔 그 음악을 뭐랄까 자신이 가진 큰 무기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벼슬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음악 때문에 이 그러니까 실력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하고 또 실력 때문에 난항을 오히려 겪고 그 위치 자기가 가진 그 스스로의 위치 때문에 괜히 자존심을 또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법 있죠. 물론 기타를 처음 배우는 뭐 초보자들이나 실력이 아직 미천한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좀 실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나갈 바도 못하고 또 어디 그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좀 거들먹거리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. 또 한편으로는 음악을 너무 이제 이렇게 좀 너무 또 얕잡아서 그죠. 우리가 왜 사회 같은 데 이제 그 행사나 뭐 관공서 같은 데 행사하는 거 보면 꼭 음악하는 사람을 뭐 국악인이든지 뭐 기타맨이든지 뭐 누구든지 어쨌든 가수든지 불러놓고 좋게 대접하는 듯 하면서도 막상 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데 딴따라 취급한다 그러나 지금이라서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은 인간의 근본 그게는 사라지기 힘들죠. 그죠. 그래서 이게 참
음악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혼란스럽습니다. 우리가 있죠. 세상의 모든 약도 자기가 그 약을 약답게 저 몸에 사용하면 양약이 되고 몸도 좋아지는데, 예, 그걸 과욕하게 된다든지 그 자기가 먹는 약을 뽐낸다든지 자기만이 먹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또 너무 하다 보면 그 약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 마찬가지죠.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과 기술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잘 사용하면 존경받고 만족하고 행복이 오는데, 이것을 그 악용하게 된다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죠. 음악도 마찬가지예요. 음악이라는 것도 자기 나름 자기대로의 그 가치가 있고 길이 있고, 여러분 사람들 보면 다 다르죠. 같은 기타를 쳐도 제가 늘상 보았지만 뭐 오버리 뽕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, 연주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, 핑거링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,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, 또 재즈 잘 치는 사람이 있고, 사람마다 다 다르죠. 직장 다니면서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있고, 평생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기만 치는 사람, 기타만 치는 사람이 있고,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. 그죠?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것은 사람마다의 각자의 몫인데, 자기 스스로가 그 가치를 가지고 혹시나 이제 좀 그 굉장히 큰 벼슬인 양 거들먹거린다든지 거들먹 좀 뭐 그 나는 좀 그래요. 이 보면 저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음악인들이 있나 뭐 기타도 잘 치는 사람이 있는데, 그런 아무리 기타 잘 치는 사람들 만나도 그 사람이 나하고 인간성이 통하고 품성이 맞을 때는 아 더 좋아요. 그 기타가 더 아름답게 느끼고 더 배우고 싶고 나도 막 배우고 싶고 한 줄 가르쳐 달라 그러고 좋아요. 그런데 마치 자기는 막 연예인이 된 양 좀 이렇게 뭐 약간은 자기가 실력이 낮다는 식의 거들먹거리는 이런 모습이 보일 때는 하나도 그게 부럽지도 않고 존경스럽지도 않아요. 그게.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너무 제 모습이 자연스럽고 너무 또 많은 것을 펼쳐놔서 공개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한편으로는 신비감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때로는 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또 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. 저는 그래서 음악을 이렇게 직업으로 삼기도 하고 음악을 취미로 하기도 하고 음악을 생활로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사실 그 바탕에는 즐기는 게 먼저 깔렸습니다. 저는 남을 가르쳐 주는 행위도 그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반대로 그분이 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어떤 성향으로 그 기타를 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기타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질문을 들어보면 보이죠. 이 사람이 즐기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지. 무슨 뜻이냐면 질문도 자기가 자꾸 이렇게 뭘 즐기다 보면 아 여기에 뭐 이음줄이 붙었는데 세 개가 연달아 붙었다 이때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안타까울 때 있어요. 혼자 그럼 가끔 저한테 막 악보 들고 옵니다. 여기에 사실적으로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막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요. 선생님 이때는 어떻게 치냐. 정말 그 사람은 즐기면서 그런 것을 맞닥뜨리니까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. 즐기다 보니까 좀 더 곡을 잘 치고 싶고 곡을 잘 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질문이 오는 거예요. 그런 질문을 할 때는 그분이 저 역시 아 이 사람 참 즐기고 있구나 재밌어 하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. 근데 질문을 자기가 지금 즐기지도 않는데 그 음악이라는 그 하나의 그 장르를 그 하나의 그 과목을 어떤 학문적으로만 생각해서 막 뭔가를 자기가 더 하나 더 알려고 막 짜내갖고 막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보여요 벌써. 자기는 아직까지 화성학이나 그 장조나 단조의 어떤 개념이 하나도 준비 안 됐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도 뭐 아직까지 그걸 즐길 만한 준비가 안 됐으면서도 그저 막 뭐 어디 막 책에 나와 있는 거 뭐 교재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만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가끔씩. 물론 요즘은 제가 이제 워낙
사람 관리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성격도 또 그런 것을 호불호를 정확히 지적을 해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실질적인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당부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 바로 이겁니다. 누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걸 배우고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드리고 어떤 책을 보든 그것은 여러분의 결국은 여러분들이 즐기기 위한 이거 다이아몬드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못 친다고 사회에서 잘못되는 거 아니고 잘 친다고 사회에서 뭐 직장에 더 올라가는 게 성급되는 거 아니잖아요. 내가 하나하나씩 늘어갈 때 처음에는 응성하게 그게 잘 안 되던 것이 확 될 때 기분이 좋잖아요. 이게 또 그리고 귀가 아름답잖아요. 처음에 이것도 안 돼서 뭐 이렇게 안 되던 것이 하고 되고 이때 딱 손가락이 이렇게 될 때 기분이 좋잖아요. 이것을 기분이 좋은 것은 뭐냐 힐링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즐겁잖아요.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거를 이것을 해야지 내가 된다. 해야지만이 내가 꼭 이것을 뭐 남한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어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 음악은 여러분들이 기타 실력을 사실 안 늘어요. 제가 계속. 제가 저의 개인 취득도 그렇고 제가 주변 지금 많은 사람하고 교류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 일일이 다 사람을 못 밝혀서 그렇지. 제 주변에 며칠만 있어봐요. 많은 사람이 다녀가고 많은 사람 교류하고 있습니다. 그분들이 다 한 곡 뭐 오늘 봄나는 간다를 잘 몰랐다. 그럼 봄나는 간다 자기가 하니까 잘 안 된다. 여러분. 뭔가 잘 안 된다 그럴 때 탁 요 부분 요렇게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찍어줄 때 그분이 너무 즐겁잖아요. 아, 되니까 즐겁잖아요. 너무 좋잖아요. 그런 것이 이제 진짜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음악을 즐기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강구했으면 합니다. 이 나무 그늘 안에 오랜만에 다이아몬드 해도 한번 쳐보려고 연주곡 치다가 또 생각이 나서 한마디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 기타 치러 나가는데 이 생활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도움되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좀 필요할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글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조일민이었습니다. 여기는 대한민국 통기타를 던지 통캔입니다.